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청주로 갑니다. 네. 후보지가 몇 군데 있었어요. 네. 수원이랑 대전이랑 청주 이렇게 네. 있었는데 이번엔 청주로 가고 있습니다. 고고! Just one glass in. You're already on my mind. When it gets late, I always realize. 저희는 네. 청주에 도착했습니다. 네. 또 첫 끼를 먹으러 가봐야죠, 그럼. 네. 맛있는 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청주에 왔거든요. 고르는데 힘들었어요. 일단 가보시죠. 네. 여기도 맛집이라고 하던데. 맞아. APM 떡볶이. 여기가 시내인가요? 시내? 그런 것 같아. 여기 후아유 있는 거 보니까 시내인 것 같은데. 짱이네. 짱이네. 도착! 첫 번째 맛집. 갑시다. 본점이래, 본점. 돈냉면이 언니, 돈냉면 언니. 아, 그래, 그래. 돈, 물, 불, 돈, 이거지. 불, 물, 돈. 맞아, 맞아. 그거야. 아, 우리는 선택 없음. 그대로 먹는다. 아, 주문 단계. 돈가스 하나 시키자. 위보호. 불냉면을 위한. 그게 되게 유명하더라고. 뭔가 특이하다. 맛이. 근데 맛있네. 옥수수 맛 같은 거 나는 거 같아. 와 이게 많은데 이거? 양이 진짜 많은데? 이거 다 섞어도 되겠지? 돈가스 좀 안 늘어나도 돼요? 아, 좀 덜까? 일단 두 개? 오 맛있겠다.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면 안 돼요? 오 매운 소스 섞었어. 와. 먹어보겠습니다. 긴장됩니다. 얼마나 매울 것인가. 냉면 진짜 맛있다. 완전 해장되는데. 양념이 맛있는데? 맛있다. 돈가스요. 맛있다. 우와. 뭐야 이거. 물에 빠진 게 맛있네. 맛집이네. 거의 대표 맛집이더라고. 그러니까. 와 진짜 맛있다. 왜 냉면만 먹는지 물에 빠진 돈가스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그러게. 돈가스. 특이해. 소스 맛이 특이해. 소스 맛이 충실 같으면서도. 마카로니. 여기는 이거 돈냉이. 튀긴다.
너무 맛있네. 냉면이 진짜 맛있더라. 또 생각날 것 같아, 냉면은. 저 물에 빠진 저런 튀김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가치동도 안 먹는데 이거는 막 돈가스에 느끼하면 싹 씻어준다. 네. 그다음 저희는 청재 명물이라는 쫄쫄 호떡으로 가보겠습니다. 후식 먹으러? 얘가 캐릭터인가 보네. 쫄쫄이. 줄이 조금 있습니다. 알란데를 줄게. 자, 만원 냈어. 5개 7,500원이야. 얼마 받으면 돼? 안 받아도 되나? 1번, 1번 500원. 해주세요. 자, 맛있게 드세요. 5개 포장해드릴까요? 이야! 먹어보자. 달달해. 아니,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근데 설탕을 넣어서 튀기시는데. 5.1원이? 그럴걸. 맛있다, 바삭하고. 현지분들도 진짜 많이 드시더라고. 고소, 달달. 식감도 너무 좋다. 안에는 뭔가 찹쌀처럼 쫀득한 느낌도 있고. 리미 호떡도 여기랑 비슷하다면서요? 진짜 맛있어. 뭔가 쫄쫄 호떡이랑 이 맛이랑 어울린다. 맞게. 뭔가 왜 호박 맛이 나지? 살짝 그런 향이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니까. 꼭 드셔보세요. 다음은 또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 맛있냐? 최동철 안행시 사장님 인꽃이네. 여기 치종. 딱 살짝 매콤달달한 전형적으로 맛있는 떡볶이. 내가 그랜물도 떡볶이 또 먹고 싶은가 봐. 호떡도 진짜 맛있었어. 너무 맛있게. 맛있어? 아, 묵공물. 맛있다. 여기 가루도 팔더라고. 빨라. 엄청 친절하시다. 여기 여행 오면 좋은 점은 맛집들이 다 가까이 있어서 한 번에 돌 수 있어. 성황길. 숙소 잘 잡았다. 뭔가 맛이 살짝 부산 떡볶이랑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해. 맞아. 꾸덕함의 정석인 떡볶이 맛. 언니 이거 어묵 먹어봐. 맛있다. 납작이 어묵. 왜 그런 건가? 맛있는 건 많은 데가 좋은데. 맞아. 너무 맛있다. 많이 맛있었다. 아, 진짜 좋아. 가세요. 잘 먹고 나왔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오늘. 진짜 맛집이 많네요. 여행 느낌이 좋습니다. 여기 근처에 또 네. 아울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배도 꺼트릴 겸 알감이 또 있기 있기 나 있기 한번 가본다 해가지고 네. 거기 한번 싹 들리러 가고 있습니다. 맛있는 냄새 난다. 먹고 싶나? 먹고 싶나? 나 먹고 싶다.
먹고 왔는데 먹고 싶나? 어, 먹고 싶다. 먹고 와서 더 먹고 싶다. 사와라 그러면. 어, 커이 먹이래. 언니 저 해라. 뭐 사볼까?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럼 좀 크게 찍어야겠다, 이렇게. 커피. 빵이 잘 안 보이네. 어쩔 수 없대. 우리는 아울렛입니다. 아울렛에 맞습니다. 청주 아웃백. 피자백.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을 것 같아. 그거? 약간 진짜 쫀득하다. 맞나? 맛있어 보인다. 야, 이렇게 뭐 세일 많이 한다. 야, 지갑 좀 열어봐야겠다. 여기라 얘. 아, 안녕하세요. 야, 뭔데? 컴퓨터. 오, 깔끔합니다, 그냥. 오케이. 게이밍, 컴퓨터, 까리한데. 어, 술상도 있고요. 술상 중요하지. 아, 여기 화장실. 오, 화장실 엄청 넓네요. 아울렛 언박싱. 언박싱 뭐 할 거 있습니까? 크게 할 건 없고 그냥 뭐 이것저것 샀어요. 좀 새해 맞이해서 운동을 네. 한번 해보려고. 네.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뭐 이것저것 또 많이 사거든요. 스포츠 브라. 아이템부터 사네요. 아이템부터 일단 사요. 네. 스포츠 브라 이게 얼마였냐면은 30% 할인해서 27,300원. 오. 27,300원. 여기서 또 15% 15%. 네, 여기서 또 15% 할인 받았고 오늘부터 15%래요. 다음에 요 레깅스. 나은 시스템이네요. 어. 왠지 이거 삼선 때문에 안 사고 싶었는데 좀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많이 입기도 하고 많이 입는 것도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입은 이거 너무 편하고 핏이 너무 예쁘던데요? 핏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똑같은 걸로 두 개 샀어요. 안 살려는 두 개나 샀어요. 안 살라고 했거든요. 두 개 샀어요. 이거는 두 개 사니까 또 20% 할인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총 60% 할인 받아서 이거 두 장에 52,800원. 와우. 그리고 오늘 깜빡하고 귀걸이를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시죠? 못된 고양이. 못된 고양이. 못된 고양이에서 귀걸이를 샀어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막 이게 다행이에요. 알러지 같은 건 없어요. 아, 알러지 있긴 있는데 오래 끼면 있어. 아. 근데 한 하루 정도 끼는 건 괜찮아요. 아. 그리고 좀 긁으면 되거든. 간지러우면. 몇 번 긁으면 돼서. 어, 괜찮다. 1일 이상 끼면 좀 붙더라고. 어. 네. 괜찮대. 괜찮다. 괜찮아요. 어. 못된 고양이 어떤가요? 괜찮다. 이렇게. 요거까지 샀습니다. 요거까지. 저는 나이키에서 신발 하나 샀어요. 제가 좀 눈여겨보긴 했는데. 네. 마침 있는 거예요. 요거. 귀엽다잉. 이게 얼마였냐면 35,000원! 여러분 이거 35,000원! 이 뒤에는 이렇게 포인트가 있고요. 35,100원이네요. 35,000원에 이거 득템했습니다. 와우. 냐오. 청주가 쇼핑의 고장이었군요. 그럼 저희는 저녁에 봐요. 안녕.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드디어 우리 시간이 왔다. 해가 졌다. 그 왔다. 도착. 엄청 크네. 응. 와, 진짜 크다. 와우 와우. 여기로 들어간가 봤네.
내가 이것도 배웠거든. 미리 학습. 와. 요래 안 흐르게 요래 해야 된다. 내 요래. 오늘 술은 배포. 맞다. 백세주 같다. 다이다 백세주 하이버드. 카투카. 마늘도 넣어주더라고. 마늘투카. 잘하시네. 이거 처음 왔는가 봐. 네. 역시 맛있다. 자, 한번 하자. 자, 한번 하자. 짠, 짠. 짠.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반찬으로도 맛있겠다. 제 친구들도 성주 간다니까 여기를 추천하더라고. 소스는 살짝 달달하고. 쌈도 맛있겠다. 고기가 부드러워서 좋네. 나 다 먹어. 이치랑 먹어. 살짝 해서. 이 물김치도 맛있어 보였어. 물김치 무관에 저리 가라. 나 밥도둑 줄도둑인데. 나 개포 이거 처음 마셔보는데 괜찮다. 처음 마셔보나? 응. 우선은 안 돼요? 여기는 삼겹살 거리도 있다. 맞아. 청주가 고기로 유명한가 봐요? 그런가 봐. 제 단점. 가꾸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갑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여행 와서 아직까지 문 닫은 곳이 없네요. 너무 다행이에요. 2차도 제가 전화해봤어요. 아, 네네. 사장님 목소리 들었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열었자. 왜 시커먼노? 한번 불 들어오는데. 앉을 곳 있지, 근데. 아니, 왜 시커먼노? 아까 사장님 내 목소리 들었는데. 아, 불이 있다. 사장님. 쉼없이 챙겨주시는 중. 속 버리지 말라고. 딱히나게 갈 거니까 속 버리지 마. 제재 사장님. 엄청 많은데. 속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아, 속 버리지 말라고요? 술을 더 마실 것 같은데. 술은 적당히 먹어요. 많이 먹는 것도 원해서. 네. 사장님, 저희 먹는 것만 촬영해도 될까요? 아, 전 상관없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와. 사랑이라고 많이 빨진 않아요. 속 버리지 말고 많이 까는 거예요. 네. 와. 술을 드신 분들은 더 많이 깔아주고 속 안 버리게요. 성미동. 그러니까, 도마. 진열. 오. 네. 도마, 진열. 그 대신 치킨하고 동시에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네. 어쨌든 술을 먹으면 한 조금씩 먹고. 네. 뭘 볼까요? 진로. 진로. 진로랑 순맥 두 잔. 두 잔. 소주잔 몇 개 주세요? 소주잔 안 주셔도 돼요. 순맥. 네. 제가 손질을 좀 해볼까요? 오. 식어. 얼음. 맥주부터 한잔 할까? 이거 유치한테 술 팔지 말고 혼자 돼. 다음에 와요. 네네, 3명짜리 거예요. 네. 이제 시작이네. 이제 시작이다. 근데 늦게 왔으면 모를 거? 그러게. 와, 여기 대박이다 진짜.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다. 그러게. 맛있게 깎아주세요. 어, 아, 저요? 술 안 줘요, 좋대. 내가 깎은 내로. 진짜 나랑. 메론 엄청 달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사장님 짱짱네. 와, 왜? 빛 좀 가리지 말아줄래? 아니. 와. 내가 만든 소맥. 응, 정말 맛있겠다. 맛있어. 밑으로 내려갈라. 아니, 크기가 안 맞다, 이거. 이 정도 돼야 되나? 아니, 그것도 사장님한테 너무 과소하다, 과소해. 그러네? 아, 왜 이렇게 포근한 소리? 커피 진짜 감격한 맛이다. 뭐요? 직접 만들기나 봐. 예, 따뜻히 있어요. 맛있다. 울 때? 치킨 닭 자체가 크다. 소장님은 청사신가?
날개 집에 놓고 출근하시나 봐. 소화제. 엄청 달아? 어, 진짜 맛있다. 아니 과일이 다 맛있어. 완전 마담 조절이가 나.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 비우면 채워야지. 언니는 안 내려가네 수빈이. 첫 번째 우리 빨리 사과드리고. 아이고. 양념 먹어. 양념 먹을까? 응. 이제 깨 걷고 이 잠을 자리다. 유관이랑 비슷하다. 아 살짝 살짝 비슷하다. 그니까 야 지금 너무 밥 먹는 것 같다. 진짜로 밥 정도 먹었나? 너무 맛있다. 특색 있는 양념 맛이다.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진짜. 내가 인스타에도 몇 번 보고 그랬는데 뭐 치킨 맛이야 다 거기서 거기고 사장님이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과일을 먹어도 도대체 없던가 그래서 이제 왔는데 너무 기대 이상으로 기분이 좋다. 맞아 맞아. 치킨 맛도 체인점 이런 맛이 아니야. 너무 맛있어. 진짜 옛날. 그러니까 진짜 대학가 앞에 이런 곳 있으면 기분 좋다니까. 그니까. 취하고. 눈이. 벌써 취하네. 싸가 신다고. 예? 매워 줍니다. 가는 스타일. 가는 개봉식. 깐깐 상관. 노래 해가지고. 양치기 싸가 신네. 도마도 도마도. 밀감 만다린 만다린 밀감 밀감. 감사합니다. 저희 잘 먹고 이제 갑니다. 나오나 우리 얼굴. 너무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최고. 멕시칸 치킨 최고. 아, 의도치 않은 또 과음을 하게 만드는 사장님이셨다. 얼큰하다. 얼큰해. 방앗간 참새 입장. 찍찍. 잘 받아준다. 마이도 샀다. 가자 가자 얼른 가자. 저희 이제 진짜로 3차 갑니다. 진짜 갑니다. 저 파스타로 가는 게 아니고 되게 맛있는 거 많을 것 같다. 근데 맞지? 모텔 이름이 파스타네. 그럼 친구랑 대화할 때 이렇게 할 것 같다. 뭔데? 친구가 니 뭐하는데? 이렇게. 내 오늘 남자친구랑 데이트. 아 맞나? 어디 갔네 이거. 오늘 파스타. 아 진짜? 맛있게 먹고 왔니? 친구는 음식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걸 먹는. 저랑의 3차. 저는 여기 한 잔 주세요.
치킨집 너무 달렸다. 아유 너무 먹었다. 아 거기 가니까 기분이 좋더라. 안주 요거 요거 최애안주 한 3, 4차로 제 최애안주예요 이거. 저는 약간 이걸로 소주 한 병 다 먹을 수 있어요. 쪼메쪼메씨 어 새콤달콤 그냥 씨발거리 씨발거리 청주의 느낌이 어떠셨어요? 일단 사람들이 친절하고 음식이 맛있네요. 아니 내일 먹을 것도 한참 남았어요. 아니 또 이렇게 맛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전전긍긍한 건 또 처음인 것 같아. 어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 맞아 그 떡볶이집도 뭐 APM 떡볶이도 있고 아까 부부 떡볶이도 있었고 또 다른 데도 몇 군데 더 있죠. 다른 데도 엄청 많아요. 소뭐 어디도 있고 엄청 많고 그리고 칼국수집도 되게 맛집이 많고 짬뽕집도 중국집도 맛있는 곳이 많고 고기집도 엄청 많더라고요. 하나 저희가 오늘 다녀온 곳은 제일 보편적으로 이제 청주분들이 추천하시고 꼭 여기 청주면 가야 된다는 곳 위주로 돌게 했는데 모가문적시골 말 많이 했으니까 목구멍 한번 질시고 그랬는데 성에 안 차더라고. 빵 맛집 진짜 거북이 아 오늘 갔던데? 그거 말고도 듀레라는 곳에 또 소금빵이 또 맛있다 그러고 눈 똑바로 뜨고 눈 똑바로 뜨고 얘기할 때 말해. 보면 내가 이런 말을 했었나? 눈 딱 뜨고 얘기해라. 듀레라는 곳에 듀레라는 곳에 소금빵이 또 한 맛 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여러분 이제 좀 시간도 늦었고 네 딸딸하니까 조금만 더 먹고 잘게. 내일 봐요. 짠. 짠. 아이씨 좋아요. 너 얼굴 진짜 빨개. 너 주정뱅이 같아. 주정뱅이 맞아. 뭐라고? 주정뱅이 맞다고. 짤레미 짤레미 잘자. 내일은 좀 일찍 해장하러 가자. 지금 가자. 지금 안돼. 지금은 문 닫았어. 내일 10시에 연대. 오픈런 하자. 오픈런 잘 먹었어. 지금 먹고 있다. 빠잉. 안녕. 안녕. 저희는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조식 좋아. 조식 좋아. 잘 주무셨나요? 아주 잘 잤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사도야 갔다 와서 쉬니까 도착? 어디 가서 닫아 넣으라 했으니까. 오, 와우, 고기도 많이 들었다. 물 보자. 여기 원래 나물이 나왔다는데, 수급이 어려워갖고, 오늘은 김치로 하신답니다. 다 먹어. 마야생. 맛있겠다. 와우. 와, 밥 한 숟갈 먹고 국 한 번 떠먹으면 술 살겠는데? 와, 국물 맛있다. 버섯 맛이랑 고기 맛이랑 잘 어울린다. 이거 하늘에? 하늘. 뭔가 소고기국 같으면서도 맛있지? 응.
대장이 딱이다. 와우. 소고기 속 같기도 하고, 버섯 조금 같기도 하고. 되게 맛있다. 보기에는 그냥 좀 평범해 보이는데 했는데 아 감칠맛과 맛있다. 청주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 어? 청주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 밥을 짧게 말겠습니다. 밥 말아 먹으면 맛있다. 사리는 필수. 와, 국물이 확 스며들었다. 센 불에 팔팔 끓여서. 진짜 맛있다. 사리가 이렇게 맛있다. 너무 잘 먹고 나왔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저희가 네. 저희 숙소랑 걸어서 2분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엄청난 맛집이라 해서 조식으로 갔다 왔는데 아주 굳굳입니다.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혈색이 돌지 않나요?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카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 햄치즈로. 와, 크루아상 제대로. 크루아상 제대로인데. 뭔가 저희는
그렇게 맛집에 다니고 먹었는데도 아쉽다. 좋아요. 다음은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여기 아세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헤이집이에요. 헤이집. 남행선 반찬 가게랑 헤이집. 헤이집. 헤이집 좋다. 선생님. 선생님 오셨어요? 선생님. 나 남행선이에요. 헤이야. 헤이야. 여기는 저희가 진짜 요즘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맞아 드라마 1타 스캔들이라고 네. 촬영 장소가 청주에 있다고 해서 이제 서울 올라가는 길에 맞아. 한번 들려봤습니다. 신기해. 감회가 새롭다. 촬영이 끝났다고 해서 좀 아쉽네요. 맞아.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샷 한번 찍고 갑니다. 그렇게 두 개 꽈배기 하나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잘못 들으셨나 보다. 꽈배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가? 꽈배기는 안 따뜻합니다. 아, 두 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다. 이게 하나다. 두 개인 줄 알았어. 뭔데 언니야? 뭔데? 위협적인 뭐다. 맛있네요. 기름기 없이 담백. 담백. 고로케. 약 400m. 고로케. 고로케가 고로케 맛있나요? 오늘 양배추인데 후추만 많이 나는 거. 따뜻해. 아, 이게 좋아. 내 건데. 내 건데. 언니 저녁에 있다. 맛있다. 당면 같은 건 없습니다. 이게 쫄면 하시고 남는 그 양배추로 뭘 할까 하시다가 고로케를 만들어도 하시더라고요. 만두도 있더라. 쫄면도 맛있다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청주 여행 너무 재밌게 하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다음 영상은 서울에서 봐요. 안녕.